어서오세요. 진짜에 만든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진지 잡으셨나요? 자, 그 빈티지 채널 진짜에 만든에서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뭐 양복 빈티지 채널이라고 해서 양복 입지 말라고 없죠. 자, 양복 입은 화이트 칼라,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자, 빈티지에 빈자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빈자도 아예 관심이 없어 합니다.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고 제가 뭐 빈티지를 입는다고 해서 제가 웃기나요? 웃겨? 웃겨? 웃기냐고. 자, 일본인들이 사물을 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보고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갤럭시 플렉시블한 명품, 나이키 리셀, 명품 허세, 그리고 다 보여주기 한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것들, 외제차, 뭐 명품들, 정말로 사랑해서 그게 막 값비싼 도구 주고 사나요? 리셀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허세하려고. 자, 그렇지만 제가 뭐 수집하고 애정을 갖는 빈티지들에게는 저는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제가 좋아서 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뭐 SNS에서 뭐 좋아요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뭐 저런 그런 거안 합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막 오버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주작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냥. 뭔 말인지 알죠? 자, 사람들은 뭐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하잖아요. 여자들은 뭐 이뻐 보이려 뭐 명품, 뭐 남자들은 뭐 외제차, 뭐 집, 아주 근사한 으리으리한 집. 다 그렇게 있어 보이려. 여자들은 지기 싫어서 상대방 다른 여자들한테 지기 싫어서 막 명품 자기 월급보다 더 비싼 명품들 백화점에 막 주위에서 삽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명품차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뭐 국산차 사면은 뭐 시동이 안 걸리나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보여주기에 앞서 그 사람 내공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진짜 얼마들 채널에서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들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돈 그런 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 자리에 가기 위한 그 수성이 어려운 거지. 그 미우치지 봐봐. UFC 미우치지. 거기까지까지, 그 자리까지 챔피언 되기 자리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한순간에 은간호한테 KO 당했잖아요. 그 한순간이에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수성이 더 어려운 거예요. 지키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자리를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르는 것보다. 굳이 뭐, 이런 양복이 아니더라도, 말과 행동에 깊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는 어티튜드가 달라집니다. 뭐 말인지 알죠? 뭐 유니온메이드 선생님 말대로 했는데 사람에도 뭐 그럼에도 저를 무시하는데요? 물론 보이는 게 중요하죠. 첫 호감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첫인상이. 오만해 자죠. 자, 그래도 첫인상이 좋은지 몰라도 말과 행동이 가벼우면 그 사람들은 이겁니다.
첫인상이 뭐 좋지는 않아도 근데 첫인상 매우 중요하죠. 그 첫인상이 먹혀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겪고 나면 이 사람의 깊이가 있어. 내공이 있어. 이러면은 어티튜드가 달라지죠. 리스펙트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사기꾼들이 뭐 BT지역에 있나요? 아니죠. 있어 보이게 깔끔하게 차려 입죠. 삐까뻔쩍하게 치장을 합니다. 일단 보이는 데서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갖추면은 이제 사기로 바로 이제 거의 확률이 90% 100% 성사율이 높아져요. 사기꾼들이 언제 뭐 빈티지 입고 막 꾸질꾸질한 청바지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응? 낡은 청자켓 입고 뭐 이러면은 이게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입는 사기꾼들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빈티지 차림으로써 빈티지를 입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자, 보세요. 위아래, 뭔 말인지 알죠? 빈티지를 입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위아래 빈티지를 입으면은 자, 여기 막 엉덩이 막 터져서 여기 막 꼬맸죠? 이런 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위아래 입으면은 위아래 빈티지하게 입으면 그냥 그제예요.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제예요. 그냥 그지야. 원빈이나 뭐 GD가 입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유명인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입었을 때 그냥 그지야.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나 그 옛날에 쩐의 전쟁에서 박신양 씨가 37501막 워싱 막 그지 같은 거 입었어요. 근데 위에는 이런 거 수트를 입었죠? 자, 위 아래 그지같이 입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지인데 이렇게 삐까뻔쩍한 위에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면은 오만의 자유죠. 반전이죠. 자, 그지 같은 게 커버가 됩니다. 박신양 씨 보세요. 쩐의 전쟁 기억이 안 나신다. 나 쩐의 전쟁 박신양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검색해 보세요. 오만의 자유죠. 자, 빈티지 유저로서 나로서 그래요. 서로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빈티지하게 입었다고 해서 막 여자들한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저도 그러고 싫어요. 빈티지 입으면서도 있어 보이게 좋죠. 그러면 기분 째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데드스탑 물론 뭐 상태 좋은 민트급들이 입으면 좋지만은 뭐 민트급들 구하기 힘들다 가격도 세다 싶으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이런 빈티지 좀 낡은 거 입고 뭐 위에는 낡은 것대로 바지는 뭐 상태 좋은 거 입거나 아니면은 아래는 그지 같아도 이렇게 위에 포인트 주거나 뭐 제가 뭐옷잘 입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옷을 최대한 무시당하게 하지 않게끔 빈티지 유저로서 서로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자, 어떻게 많은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진짜에 만든 유튜브 유니온메이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요거 하지 마세요. 죽여볼 거예요. 그럼 부디